자, 우리가 도로 주행 나가면 2단 출발을 할 거예요. 시험 볼 때는 1단으로 해도 되고 2단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1단이 시동 잘 안 꺼지고 할 텐데 왜 1단을 안 가리키고 2단을 가리킬까? 첫 번째, 강사님들이 다 같이 가리키는 게 통일되어 있어서 그래요. 두 번째, 1단으로 가리켜놓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RPM으로 실격되는 분들이 있어요. 기어 변속 타이밍이 올 거 아니에요? 엑셀 밟으면 너무 많이 밟아서 3000이 넘어가. RPM이 3000 넘어가면 감점이거든요. 세 번 하면 실격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1단으로 출발을 해볼게요. 자, RPM 보세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고 2단을 바꿔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점을 먹어서 세 번에서 실격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럼 2단은 이렇게 RPM이 잘 안 튀거든. 이해됐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단 출발하는데, 2단을 연습하는데 난 시험 볼 때 자신 없다. 1단 해도 돼요. 시험 볼 때. 단, 1단 해도 되는데 RPM 3차 안 넣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단은 기어를 한 번 더 넣어야 돼. 1, 2, 3, 4. 2, 3, 4. 한번 들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 출발할 때 2단 놓고 출발을 하는데 자, 2단이 시동 꺼지는 타이밍이 6km 이하예요. 그럼 6km 될 때까지 다 들면 안 되는 거야. 자, 이만큼 들었어요? 아직 6km 이하죠? 다 들면 안 되는 거야. 자, 바늘 보세요. 올라오죠? 네. 6km에서 타들어도 안 꺼져. 오케이? 네. 이해됐죠? 이렇게 해서 2단 출발을 하고 자, 출발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클러치 출발. 자, 클러치 출발 뭐냐면 여기서 브레이크를 떼고 엑셀로 갑니다. 내려놓지 마세요. 엑셀 어차피 갈 거니까 앞으로. 네. 그죠? 발을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고 자, 클러치를 들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클러치 들어서 클러치로만 움직이죠. 네. 요게 클러치 출발. 그러면서 이제 엑셀 밟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두 번째 방법은 엑셀 출발. 엑셀 출발은 뭐냐면 엑셀을 먼저 밟는 거예요. 부모님도 오토매틱이죠? 뒤 놓고 엑셀 밟잖아요. 그죠? 자, 뒤 놓고 엑셀을 밟아요. 그리고 클러치 처치 들어요. 다시 보세요. 오르막이지만 자, 엑셀을 먼저 밟습니다. 클러치 다 안 든 거예요. 3분의 1만 든 거예요. 이렇게. 요게 엑셀 출발. 아, 엑셀을 먼저 밟으면서 클러치 든다. 단 3000 넘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보세요. 자, 2단 넣고 엑셀 밟으면서 클러치 2000 정도 되죠. 요렇게 됩니다. 요게 엑셀 출발. 빠르죠, 그죠? 클러치 출발보다는 빨라요. 시험 볼 때 그럼 클러치 출발, 엑셀 출발 헷갈리는데 그냥 클러치로만 해도 되나요? 상관없어요. 단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자, 보세요. 보세요. 다시. 저 손이 클러치 밟은 거예요. 잘 보세요. 엑셀 밟습니다. 밟고 클러치예요. 이거 클러치. 그럼 시동 잘 안 꺼지겠죠? 네. 왜냐면 엔진 회전력을 더 주기 때문에 시동이 잘 안 꺼져요. 그래서 엑셀 출발이 더 좋아요, 솔직히. 네, 알겠습니다. 자, 도로 나가면 기어 변속을 해야 돼요. 네. 왜 변속을 해야 되죠? 속도를 올려야 되니까. 네. 자, 오토매틱도 기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 뒤에 자동 5단, 자동 6단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토매틱 뒤 놓고 출발할 때는 1단이에요. 그러면 엑셀을 밟으면서 2000 될 때마다 변속이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1, 2, 3, 4, 5 이렇게 5, 4, 3, 2, 1 이렇게 변속이 됩니다. 브레이크를 속도 줄이면 우리는 그거를 클러치 밟고 손으로 하는 거야. 왜? 수동이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기어 변속하는 방법입니다. 자, 속도를 올리고 우리 변속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 속도계로 하는 방법. 20 이상 올라가면 3단, 20 이상 올라가면 3단 알겠죠? 네. 그 다음에 40 이상 올라가면 4단 알겠죠? 네. 20 이상 올라가면 3단, 그 다음에 40 이상 올라가면 4단. 그래서 20하고 40 사이가 3단 기어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4단은 40에서 80 사이가 4단 기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단은 10에서 20 사이라고 생각하시고 10 이하는 1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그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2 있죠? RPM? 2000마다 아까 내가 자동기어 변속된다 그랬죠? 네. 똑같이 우리도 1500에서 2500 사이에서 변속한다 생각하면 돼요. 자, 1500 이상 올라왔죠? 변속합니다. 똑같아요. 20 이상이에요. 1500만 넘어가면.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왼쪽 RPM으로 기어 변속하는 방법. 자, 두 가지 다 우리가 속도계를 봐야 되죠.
우리 도로 나가서 속도계를 보면 위험할까요? 아니면 말까요? 예. 위험하죠. 왜냐하면 신호도 놓치고 속도계 보느라 무지건 20만 넘 무지건 3단 넣을 거 아니야. 예. 근데 20 넣어서 20일 때 3단을 안 넣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왜? 20 이상인데 3단 넣으려고 했더니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이야. 그럼 3단 넣을 필요 없어요. 100m 전방에서. 그럼 2단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속도계를 안 보는 거예요. 어, 속도를 안 보고 어떻게 기어변속 가지? 아까 잘 들어보면 1500에서 2500 사이에 엔진 소음이 시끄럽게 들렸을 거예요. 소음을 듣고 변속하는 거예요. 도로 보고, 도로 상황을 보고 변속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자 이렇게 소리 들어보세요. 웅하죠? 네. 웅한단 말이에요. 나 저기서 커브를 틀어야 돼. 3단 바꿀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 없죠? 지금은 속도계로 보면 20 넘으니까 변속을 해야 돼. 그럼 변속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도로 상황을 보고 변속하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리고 이렇게 돌고 다시 여기는 이제 속도를 올려도 되죠? 뚫렸죠? 네. 네. 그러면 소리 시끄럽죠? 시끄러우니까 변속하는 거예요. 대구 이해됐었나요? 네. 그래서 아 소리가 약간 시끄러우면 도로 상황 보고 변속해야 되면 변속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리고 클러치를 밟을 때는 천천히 밟는 게 아니라 꽉 밟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클러치를 밟을 때 인정사정 볼 것을 슛 때리듯이 그냥 밟으면 돼요. 네. 축구할 때 슛 때리듯이 그냥 밟으면 돼요. 네, 오케이? 엑셀 밟은 채로 밟아주세요. 엑셀 밟은 채로 밟으면 RPM 올라가죠. 그럼 달리고 있을 때 기어변속 하면 발을 떼야지. 아, 떼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내가 붕 밟고 가다가 앞발 보세요. 앞발 들리는 거 봐요? 네. 물장구 치듯이 수영할 때. 오케이? 네. 이렇게, 이렇게. 떼고 변속. 엑셀을 밟아도 되기 전 하지만 3000 이상 금방 올라가니까 조심해야 돼요. 네. 안 밟고 변속하는 게 맞아요. 네. 자, 잘 들으세요. 자, 지금 속도가 몇 킬로죠? 10킬로. 10킬로 조금 넘죠? 네. 지금 2단이에요. 이때 클러치를 밟고 떼볼게요. 충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왜냐하면 속도가 2단 속도에 맞기 때문에 2단 속도에 맞기 때문에 지금 기어가 2단이야. 그러니까 충격이 없어요. 그럼 이번에는 제가 2단 속도에 안 맞게 하고 제가 이때 볼게요. 자 보세요. 자 3단을 넣었어요 지금. 자 이 속도가 지금 3단 속도인데 자 클러치를 밟고 내 2단 넣고 떼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퉁 하죠. 네. 다시 1단을 볼게요. 퉁 하죠. 뭐예요? 이걸 변속 충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도와 변속기의 기어 단수가 안 맞아서 변속 충격이에요. 이거는 심한 진동으로 감점이 될 수 있어요. 도로 중에서. 아셨죠? 자, 그러면 이거 변속 충격. 우리가 우회전할 때, 이렇게 돌 때, 네. 저단으로 바꿔야 돼요. 잠깐 오토는 5, 4, 3, 2, 1로 바뀐다 그랬죠. 네. 우리는 5, 4 순서대로 안 가도 돼. 5단에서 바로 2단, 4단에서 바로 2단 가도 상관없어요. 단, 클러치를 들 때 브레이크로 그 기어에 맞게끔 속도를 줄인 다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자, 무슨 얘기 잘 모르겠어요? 잘 네. 보세요. 자, 내가 4단까지 넣고 2단 바꿀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4단 넣었어요. 지금 속도가 2단 속도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네. 자, 속도 줄였어요. 클러치 밟았어요. 브레이크로 속도를 줄이면서 2단을 바꿨어요. 자, 10km 이하 됐죠? 네. 이제 클러치 들어. 그럼 충격 없어. 무슨 얘기가 있겠어요? 네. 근데 만약에 아까 20km 이상에서 4단을 넣었는데 거기서 클러치 들면 어떻게 되죠? 충격. 충격이죠. 그러니까 클러치 밟았을 때 브레이크 써도 되는 거예요. 네. 이해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우리가 저단으로 바꾸는 이유가 뭐죠? 속도 줄입니다. 속도를 줄이니까 안 바꾸면 시동이 꺼진다. 자, 보세요. 지금 4단이에요. 자, 4단입니다. 속도를 브레이크로 줄입니다. 그죠? 자, 안 바꾸면 이렇게 시동이 꺼져버려요. 네. 속도를 다운시키면 꺼져버려요. 그럼 저속에 맞는 저속 기어를 써야 되겠죠.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본인이 운전할 건데 잘 보세요.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면서 출발 훈련을 먼저 할 거예요. 네. 엑셀 출발로. 3차 안 넘죠? 다 들었어요. 자, 언덕에서 멈출 겁니다. 지금 클러치 뗀 상태예요. 안 쓸 때 왼쪽에 있어요. 언덕에서 클러치 밟고 스탑. 보이죠? 기어 중립 넣고 도로 중에서는 10초 이상 못 가면 중립을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감점입니다. 클러치 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이제
이제 출발할 거예요. 신동이 철포를 들어왔어요. 엑셀 출발할 거예요. 언덕에서도 잘 보세요. 반클 출발 안 합니다. 2단 넣고 엑셀 밟고 클러치 요만큼만 뗄 거예요. 잘 보세요. 안 보이죠? 이제 다 들었어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핸들은 배웠죠? 아니요. 핸들 안 배웠어요? 그냥 감으로 돌리라고. 아, 감으로 돌리래요? 네. 핸들 설명해야 되겠네. 자, 우회전 할 거예요.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자, 클러치 밟고, 자, 횡단보도 앞에 정지할게요. 여기서 스탑. 자, 우회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회전은 상황에 다 따라 틀려요. 곡선으로 되는 우회전은 속도가 좀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직각으로 꺾이는 우회전은 왼쪽에서 차가 올 수도 있죠. 도로 나가면. 무지근 나가면 위험하잖아요. 근데 아까 클러치 2단 넣고 출발했을 때 속도가 12km까지 붙죠. 12km면 이 우회전할 때 되게 빠른 속도거든요. 그럼 내가 속도를 10km, 8km로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클러치를 밟으면 돼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브레이크는 안 쓸게, 내가. 클러치 잘 보세요. 자, 클러치 들었어요. 그죠? 네. 자, 속도 올라가죠? 이제 클러치 밟았어. 그럼 느려지죠? 관성을 끊었으니까. 자, 왼쪽 보고. 다시 클러치 약간 들었어요. 클러치 밟았어요. 드리블 한다 생각하면 돼. 축구 드리블. 동력 연결, 동력 끌어. 동력 연결, 동력 끌어. 느려지죠? 네. 이해되셨나요? 네. 안전하면 이제 클러치 다 들고. 이해됐었죠? 네. 엑셀 밟을 때는 클러치 밟고 있으면 안 돼요. RPM 튀니까. 네. 이렇게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좌회전하고. 이제는 기어 변속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느리니까 클러치 밟고, 그죠? 브레이크 써도 돼요, 이렇게. 브레이크 써도 됩니다, 이렇게. 다시 브레이크 떼고, 엑셀러 가고, 클러치 잠깐 들고. 자, 여기서 이제 기어 변속합니다. 3단까지 말 거예요, 본인은. 3단 넣고, 2단 넣고. 자, 엑셀 붕. 자, 시끄럽죠? 네. 자, 앞에 꼼수 3단. 자, 엑셀 밟고 갑니다. 이제 속도 줄일 거예요. 브레이크 발언지고, 자, 클러치 밟습니다. 밟고. 브레이크 살짝 쓰면서 2단. 그리고 클러치 잘 듭니다. 오케이? 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요. 네. 나 옆에서 얘기하면 따라 하면 돼요, 그냥. 네. 이번에는 기어를 돌고 나서 변속할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기어 변속 꼭 미리해도 되지만 나중에도 상관없어요. 자, 보세요. 속 돌리고 클러치 밟고 3단 넣었어요. 자, 30km 이하에서는 클러치를 마음껏 밟아도 돼요. 네. 자, 클러치를 밟아볼게요. 동력을 끊었어요. 그러면 속도 있죠. 바로 브레이크 얹어놓은 상태로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돌고, 돌면 속도가 줄겠죠? 네. 주니까 2단 바꿔야 되겠죠? 돌고 나서, 이제 2단 바꾸고, 대고 출발. 이해됐었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변속이라는 거는 운전에 정답은 없어요. 이렇게 시동도 안 꺼지고, RPM 안 튀고, 이런 원칙대로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핸들을 안 배우셨다니까. 자, 핸들 뭐 감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핸들 돌리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